가스계 소화설비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크게 감지기, 수동조작함, 제어반, 기동용기함, 선택밸브, 소화약제 저장용기, 배관, 방출헤드, 방출표시 등이 있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의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동조작을 통해서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을 할 수 있는 수동조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적 화재 신호를 감지해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키는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동용기함은 기동용 가스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 스위치가 있으며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 파괴된 봉판으로 방출된 가스가 선택 밸브를 개방하고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개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동용기에서 방출된 가스는 선택 밸브를 거쳐 소화약제 저장용기로 흐릅니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의 약제는 이산화탄소, 할로겐, 청정소화약제로 약제만 다를 뿐 방출설비는 모두 같습니다.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선택 밸브를 거쳐 배관을 타고 방출헤드에서 가스가 방출하게 됩니다.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방출되는 가스는 동관을 통해 다시 기동용기함 내의 압력 스위치에 접점을 붙여 가스 방출 표시 등이 점등하게 됩니다.